그래서 미국 보내줄 거야? 아빠. 아빠. 누가 제신지 모르겠지? 아니야?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둘만의 시간을 오늘 갖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지 마세요. 합세가지. 맛있게 잘한 것 같아요. 내 청을 듣고 싶어요. 자, 드디어 원주들의 슬램덩크 농구로 하는 건가요? 드디어 슬램덩크를 보여줄 때가. 제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애들이 운동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운동을 애들하고 자주 했어요. 남자들 틈에서 제시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했어요 운동을.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미국에서 우리 남자애들하고는 가끔 해요 요즘도. 근데 이제 우리 애하고는 이제 그런 옛날 기억이 추억이죠.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오빠들하고 똑같이 지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 그때도 안 졌구나. 이런 기회가 또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멤버들하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경이도 좀 하던데? 맞아, 진경이 뭐 구척 장신이니까 우리 진경이가 또. 언니 내가 진짜 백포먼 선수인데 진짜 못해. 나 진짜 해본 게 없어. 혜린이 운동 좀 뭘 제일 잘하니? 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는 약간 우생순 느낌 나거든 지금. 약간 배드민턴. 배드민턴? 선수였어. 아니요, 몇 번 차봤다고. 아, 라켓만 좀 잡아봤고. 운동 문외한들이네. 야, 제시 가자. 제시 좀 보여줘. 뭘요? 뭐뭐 했어? 제시는 뭐뭐 했어? 운동, 농구. 농구? 야구. 야구? 야구? 축구. 축구. 킥볼. 와, 많이 했네. 그냥 막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아는 운동 다 얘기하는 거 아니지? 네. 오빠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싶어. 하고 싶어. 근데 힘이 진짜 좋아. 자기 막 공주리겠어. 이거 뭐 한 네 번, 한 네 번, 뭐 한 네 번, 네 번 이상, 뭐 한 네 번, 네 번 이상. 이거. 오. 농구 진짜 잘하게 생겼는데. 자, 마주보시고. 예. 자, 기상 3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악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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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좋은 거 봐. 와. 우리 아빠들 진짜 힘 세. 룰은 뭐 저희가 정식 뭐 NBA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합니다. 3점 슛은 여기. 스퀘어 안에서 던지시면 3점 슛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타임은 5분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그 다음 다시 시작하는 거야. 득점한 팀이 또 한다. 아니 잠깐 패스
빨리 좀 하자 이거. 이거 하는 거라고. 원래 우리가 못하게 막는 거 아니야? 막는 거지. 아버지 막혀야 해. 막혀야지. 아버지 막혀야 해. 아버지 막혀야지.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오. 나이스. 진짜
감사. 그거 자벌레 아니야? 나 진짜 저런 자벌레 봤어. 자벌레 물 먹는다. 인사.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시죠? 어, 예. 오, 아버님. 오, 제시! 언니들의 슬램덩크! 나 마지막으로 언니들의 슬램덩 여기서 할게요. 언니들의 슬램덩크!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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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거 대박이다! 맞췄어. 언니들의 슬램덩크! 진짜, 진짜 잘한다, 너. 아니, 이제. 울어. 울어, 이제. 가세요. 그만해. 진짜 한 번만 더 하자. 할 수 있어. 이게 진정한 진실 품 아니야, 지금. 아니, 12년 버티더니 이것까지 버티려고 그러나 봐, 제가. 마지막. 아니, 이제. 가자. 오, 장렬히 전사. 좋았어, 잘했어, 잠깐. 꼬리!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재미는 있었어요. 많이 힘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근데 우리 애가 옛날 실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열심히 하고, 저도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재현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악착같이 또 아빠가 하나라도 더 이렇게 제식한테 볼을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 사랑, 애틋함이 저는 봤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마디로 고마워요. 교복 아니지, 교복. 교복 아니지. 자기가 문을 다 흘려나갔잖아요, 맨 없이. 오 마이 갓. 갑시다, 이제. 어, 기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먹는 게 조금 도움이 되겠죠. 홍진경 씨는 뭘 먹는 게 도움이 좀 될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꿈을 먹고 자란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가 컸어요. 이게 꿈키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그 농구신에는 정말 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꿈을 먹어라. 네. 예. 욕을 먹게 생겼어요, 지금. 자, 무더위도 이기고 갈 홍숙의 라디오 슬램덩크. 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언니스도 멤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스입니다. 네. 오늘 여름 특집을 맞이해서 예, 본인 예.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 짓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저 큰일 났네요. 네. 여름 하면 삼행시, 삼행시 하면 또 여름 특집.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민현이 갑시다. 정은란으로 갈까요? 네. 자, 예. 오케이. 정. 뭐. 정이 많은 응. 은. 은란이는 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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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싫은 노래 부른데. 아, 친구들이 가자해서. 자, 드디어 우리 제시 부모님과 제시가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어떠셨어요?
이제 시간 보내고 계신데 제시가 네. 좀 효도 좀 하던가요, 아버님?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간을 아. 쪼개서 네. 식사도 같이 가고 네. 뭐 또 친구도 소개해주고 오. 네. 오. 좋은 시간 많이 가졌어요. 네. 마사지기는 안 하셨죠? 마사지도. 본인이 직접 해줬어요. 네. 자, 오늘은 제시의 꿈, 부모님과의 특별한 휴가 마지막 일정입니다. 그래서 뭐야. 아, 제시 너무 여려졌어. 아니, 이거 했어. 아니요. 저희가 그 은연 중에 지금 제시와 제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딸과의 과거를 또 함께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함께 농구를 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어렸을 때 사진도 보고. 성공한 딸의 현재를 또 부모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딸의 공연도 보셨고 딸의 회사도 보셨고 함께 해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인 오늘은 죄송한데 라미란 씨 왜 울고 계시지? 아니 갱년기인 것 같아. 너무 어려워. 그냥 열이 올랐다. 이제 마지막 날인 오늘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미래의 제시와 아버지의 휴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용인 즉 제시의 가상 결혼식인데요. 항상 저는 남자를 만나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 꿈이 결혼이면 누구 결혼시킬게요? 저? 시식식 보내게요? 자, 그래서 가상 결혼식을 위해 오늘 다섯 명의 언니들이 결혼식 조작단이 되어 오늘 또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아~ 나타난 거예요. 저번에 연애 조작단 언니들 나는 선생님 무슨 깡패 진실을 해주려 했는데 이게 완전 반대네. 깡패 결혼식을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신랑. 그래서 전화 연결을 지금 진짜? 바로 해볼 텐데요. 잠깐만 뭐라고? 얘 또 흥분해. 나 갈래. 장호 오빠 나오세요. 전화 연결 이렇게 지금 전화 연결이 됐는데 진짜 바로 힘들었어. 그러니까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지금? 들어봐야지 뭐. 지금 촬영식을 받는 거야. 거치지 마. 이제 오늘은 진짜 같아. 아 이런 거 컬러리 어울린다 어울린다. 나 얼굴 살짝 빨개졌지. 응. 까매. 여보세요. 네, 엄마,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셨어요. 저 홍진경이에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 중이시죠? 지금 촬영 중이시죠? 아니요, 지금 밥 먹고 있네요. 아, 정말요? 아니요, 지금 밥 먹고 있네요. 아, 정말요? 아니, 저기, 제시. 제시가 제시. 이상형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나를요? 네네. 왜요? 인사 한 번, 인사 한번 좀 할게요. 엄마, 이거 하자, 엄마. 아니요. 아니요. 여보세요? 저기 김종민 씨! 정민 오빠! 정민 오빠! 아, 너무 얘기 안 정민 오빠, 나 며칠 전에 방송에 봤자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종민아, 김숙인데.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너 하정우랑 친하니? 아니요, 몰라요. 가해 모르니? 그래. 알았어. 네, 어, 들어가. 예. 네. 날라.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진짜 장난이 아니고, 제시야, 이 가지가 있어. 직접 가서 만나는 방법과 그냥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뭘로 할래? 아니 할 거면 할 바에 만나는 게 만나는 게 나아. 그래. 근데 잠깐만 장난치는 거야 많은 거야. 아니 진짜 진짜 진짜로. 결혼식의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남자가 없잖아요. 하정우 섭외됐어요? 그런 거 아니야. 나 진짜 만약에 하정우 섭외했으면 나 진짜, 우리 제작진 진짜 섭외료 나 진짜 인정한다. 아니 그럼 혹시 그냥 우리가 연결해서 섭외도 돼요? 저희가 그러면 정말 인정할게요. 지금 섭외가 안 된 거예요? 신사.
신사동에 하정우 친구분이 운영하는 술집이 있대. 하정우 단골 고창집이 있대. 가자. 아직 장승백이 5번 출구에서 여기 또 PD님 누구 친하대요? 그래서 물어봐주세요. 이거 봐. 오늘 배우를 만나다 최초 라이브 토크를 진행한 홍보 일정에 우리가 같이 합류해서 다니는 걸. 진짜 해주고 싶다. 여보세요? 아 누나. 아 누나.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것 같아. 지금 물어봐. 빨리 지금이야. 오빠. 있잖아, 오빠 그 하정우 선배님이랑 친하잖아. 지금 제시 꿈을 하고 있는데 게 연결이라도. 전화 연결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직접 보면 더 좋은데 일단 전화번호만 주시면 저희가 쇼부를 쳐볼게요. 오빠한테 받았다고 안 할게요. 네, 그래서 검색했다고 할게요. 내가 그냥 정우한테 말해볼게. 오, 가! 내가 그냥 정우한테 말해볼게. 오, 가! 정우랑 예, 예. 바로 얘기해줄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는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는 걸로 하자. 갑시다. 네, 가보자. 아, 그래, 뭐. 웨딩드레스. 제시의 모습. 상상이 안 된다. 드레스. 웨딩드레스. 그렇죠. 웨딩드레스가 이제 국회랑 예식장. 저희가 일단 제시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보겠습니다. 와. 소름 돋아. 나 소름 돋았어. 상상이 안 돼. 아, 소름. 뭐 중요한 건 아직 신랑이 미정인데 일단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이동을 하겠습니다. 제시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얘는 양쪽이 다 소름이. 제시야, 그건 대답을 해달라고. 그래, 이건 듣고 싶다. 와, 누가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나, 둘, 셋. 줍이다. 줍이다. 아이, 사랑은 똑같지. 그렇다면, 뭐, 수기 언니, 진경 언니랑 미란 언니가 물에 빠졌다. 그럼, 누굴 구할 것인가? 누굴 구할 것인가? 하나, 아, 내가? 둘, 셋. 나겠지. 셋. 나겠지. 미란이, 미란이. 아~ 왜냐면 진경이 그냥 서 있어도 물에 안 빠진다. 저의 물에 목이 나와. 진짜 짧은 질문. 언니, 난 다리 다. 그리고 우리 진경이가 예는 게 야오밍 아니야. 그렇잖아, 진경이. 정말 되게 좋다. 맞아, 여기 웨딩샵 있어. 여기 많아. 저기 이쁜 거 있다. 제시야 준비됐어? 나는 항상 준비됐어. 내가 그걸 지금 그 전날에 라면 안 먹었을 거예요. 지금 그쪽에 라면 정말 생일 안 먹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카페 갔네. 와, 여기가 뭐 웨딩샵이에요? 여기 되게 이거 되게 나는 내 어깨 라인을 좋아해가지고 튜브탑을 좋아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내 어깨를 좋아해가지고. 이건 어때, 제시야? 되게 예쁘지 않아, 이거? 이 왕관 얘 좀 자르면 안 되나? 이거 제시 입혀야 되는데? 제시인데, 이거? 튜브탑 아니, 파격. 제시 입혀버렸어. 오셨나 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시는요, 어깨가 강조되는 걸 입고 싶대요. 몸매에 모든 마디가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의외로 또 정말 되게 클래식한 게 잘 어울리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정말 제시가 보고 싶어. 예쁘다. 제시 솔직히 이런 라인. 제시 저 다 입은 게 반스 입은 것도 입을게요. 아.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거 알았어. 나 이거 자신 있어. 이거랑 언니도 한번 입어봐. 이런 거는 한 얼마예요? 안 깨져. 한 얼마? 스팽도 이런 거 한번 나도. 나도 하나 갖고 있어 보이려고. 선생님, 저는 이거를 앞으로 입어볼게요. 다 웃겠습니다.
생각에 진짜 제시 결혼하면 아버님 펑펑 울 것 같아요. 못 보네! 시감이 전혀 안 나요. 시감 안 나요? 지금 이거 저 결혼하기 싫어. 왜 그래? 왜 갑자기 결혼하기 싫어? 아니 한 남자는 영원히 왜 저래? 너 지금 예행 연습이야. 왜 자꾸 그래? 막 제가 결혼하기 싫대 자꾸. 그 다음에 돌아가라. 한 남자랑 영원히 원형 TV에서. 자 라미나 씨 좀 나와주실래요? 네 같이. 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자, 자 아버님. 어 아버님. 가겠습니다. 제시 준비됐지? 자, 감지 마. 표정 관리 잘하고. 울지 마, 너. 알았어. 자, 갈게요. 자, 제시의 웨딩 드레스 입은 모습은 어떨까요? 3, 2, 1. 보시죠. 아버님 어떠세요? 모습은 결혼할 준비가 된 건 된 것 같은데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직 안 됐어요. 아, 어떡해. 왜 네가 울어? 왜 네가 울어? 아, 너무 예뻐서 가지고. 아, 왜 그래? 어머나. 어머나. 아, 꼭 이거 하는 사람 같지 않는데? 아니, 예뻐. 너무 예쁜데요? Oh my god, 네. You look so gorgeous. Oh wow. 진짜 예쁘다. 아, 나 진짜 안 찍어줄라 했는데 찍어야 되겠네. 아, 거기 계세요.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사진이 너무 예쁘다. 아. 잠깐만요. 또, 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제시야, 그거 아니야. 너무 예뻐. 괜찮아. 너무 예뻐. 자, 이제. 늑장. 자,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자, 감사합니다. 예, 좀 나와주세요. 염소연에서 안 돼요. 예, 좀 나와주세요. 아니. 저 말 좀 근데 결혼은 타이밍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막 할 나이에 만나는 사람이랑 하는 것 같아. 그치. 맞아. 스무 살 때 막 너무 사랑해도 결혼할 타이밍이 아니면 못 하잖아. 그런 사람 준비가 안 됐었으니까. 있었구나. 아픈 사랑에 언니 왜 자꾸 언니 추억이 있어요. 진짜. 우리는 틈만 누리고 있는 애들이야. 하니는 언니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언니들은 그냥 어, 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안 왔어요? 응, 안 왔어. 전혀.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알겠습니다. 분위기 좋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해? 좋은 날 좋은 얘기만 하자. 그래. 좋은 날이야. 그러니까 또 살짝? 근데 진짜 저런 드레스 너무 힘들어, 그치? 아, 대박. 난 이게 더 좋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어, 대박. 이거 재밌다. 대여 되죠 이거? 언니가 여기 와서 왜 거기서 가자, 대여를 얘기하고 있어? 정말 시상식까지. 아, 좀 나와주시나요? 미리 찌면 자 갈게요. 자 어머니 아버님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네. 우리 제시가 네. 이렇게 컸습니다. 어, 자 3, 2, 3, 2, 1 오픈. 예, 저기 사실은 이게 웨딩드레스라기보다 지금 혼자 리사이클하는 거. 너 진짜 패티김 선생님 같다. 난 웨딩 촬영할 때 진짜 아니 김 카다시안 저런 스타일을 입었잖아. 연말 시사실 때 수건이 상 받으러 올라갈 때 내가 이거 입고 꽃밥을 주면 안 돼? 나 이거 대여비 좀 알아봐. 진경아, 대여비 이 시간 좀 즐겨줄 수 있겠니? 대여비가 너무 아니, 어디서 입게? 언니 꽃다발 주러 올라갈 때.
근데 멋지다. 네가 왜 또 화려하게 입어? 도대체 왜 이래? 신스틸러, 신스틸러. 너무 예뻐서 예쁘다. 와, 진짜. 와. 저기서도 세게 찍. 아니 아버님 밑에까지 사진 한 장 안 찍으시다가 오늘 웬일에서 사진 많이 찍으시네. 사진 많이 찍으시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님 표정이, 특히 아버님의 표정이 숨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눈에 하트 있죠? 진짜 제시를 보는 내내 눈에 하트가. 처음에는 이제 가상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면서 이게 빠져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현실 같은. 네, 준비됐습니다. 알았어. 오, 너무 예쁘다. 알았어, 됐어. 오, 완전. 야, 이거 다 드레스 입고 안 이거다. 아, 이거야, 이거. 야, 이거다. 드레스 입고 안 이거다. 아,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자, 이게, 아버님. 이게, 아... 사진 준비하십시오. 인생샷. 자, 갑니다. 3, 2, 1, 오픈. 아니, 이디오피아 여왕 같아. 어? 이디오피아 여왕. 이거는 멋있다. 진짜 막 웨딩보다 이렇게 좀 풍미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무슨 대관식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좀 약간 진짜 여왕 같은 겨울왕국 같은 느낌이죠. 난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멋있어, 얘. 아버님은 지금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엄마는 앞. 첫 번째. 이번 너무 질이 많으니까 결혼할 때 그 모습은 1번인데 네. 나는 계속 이게 눈이가. 그죠? 어, 이게 멋 이거는 굉장히 멋있어. 자, 그러면은 엄마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웨딩드레스 미래의 신랑이 보고 있다 생각하고 한마디 해 주세요. 이런 거 영상 편지 한번 들으세요. 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 해봐.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조심하게 조신하게 집에서 살림만 하세요. 집에서 살림이나 하세요. 라이트 걸 때 보는 아 귀여워. 오늘 너무 예뻐요. 진경아 너 몇 벌 입어봤어? 결혼할 때. 이렇게 막 외국은 막 친구들이 와서 그래. 축제 같은데. 나는 그냥 우리 매니저랑 둘이 가가지고 두 벌 입어보고 나 이걸로 하자. 아니 남편은 안 오고? 어? 남편은 안 오고? 우리 오빠 왔었나? 어? 자, 이번부터는 오마이갓부터 시작해요. 리액션 조금 과하게 좀. 네, 과하게. 네.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시죠? 자, 아버님 제일 뭐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저렇게 1번이요? 진행을 해야죠. 1번을 능가하는 드레스가 나왔습니다. 오, 정말? 네, 아버지 갑니다. 3, 2, 1, 오픈. 아버님이 지금 나가서 찍은 내 사진을. 아니. 어, 아빠 바라보는 눈빛. 왜 울어? 언니 됐습니다. 오마이갓, very beautiful. 와. 아버님 손으로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입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수영복이야? 아닌가? 수영복이야? 비욘세야 그러면? 아. 어떻게 이런 게 어울리냐? 장난감 만들 수 있어.
진짜 나 이건 대여해야겠다. 내가 이건 입을 일이 있어, 예능에서. This is the one! 자, 갑니까? 어머, 너무 또 화끈한 거 아니야? 아, 대박. 난 여기에 한 표. 나도. 이렇게 특별한 드레스는 못 봤어. 뭔가? 자, 갑니다. 아니, 바지야? 갑니다. 네, 갑니다. 갑니다. 3, 2, 1, 오픈. 결혼식을 하려면 신부도 신부지만 네. 아버님 어머님도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의상을 입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네. 어머님들은 보통 한복 입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한복 디자이너신데 박순려 선생님께서 나 순련이랑 친해요. 네, 순련 누나가 그 네. 어머님 한복을 선물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아 진짜 선물로? 네. 진짜로? 네. 네. 어머 아버지도요? 아버님께서는 지금 제시가 여기 입어본 것처럼 여기서 멋있게 턱시도 한번 입어보시고. 아니, 저희 시간까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어머나. 아니, 가만있어. 심장. 근데. 한 번만. 네네네. 네. 언제 입어봐요? 아니, 한 번만 우리가 초이스를 해드릴게요. 제일 예쁜 걸로. 30년. 더블로 한번 가져와봐. 그러니까 그 양복. 아, 양. 우리 아빠는 지금까지 옷 한 벌도 또 산 적도 없고 그냥 똑같아요. 일만 하고. 이제? 네. 오케이. 이거 쉬드. 자, 그러면 아버님 다 입으셨습니까? 네. 자, 가져보시고. 자, 제시야. 제시. 이때 핸드폰 빼도 제가? 제시. 내가 이거 때문에 정말 무섭다, 진짜. 자, 갑니다. 바바. 왜 굳이 이거 먹어? 자, 갑니다. 네, 아버지, 예. 모습은 하나, 둘, 셋. 오빠 결혼식 때 어때? 잘 어울려? 응. 너무 멋있으세요. 잘 어울려? 나도. 진짜 신호등이야? 그래서 더 예쁜 거. 그냥 아빠 옆에서도 포즈로 저런 거를 하는 거. 쟤는 원래 그래요. 찐득이 포즈. 아빠 찐득이 포즈. 마음에 들면 이걸로 갈게요. 네, 마음에 들면 이걸로 갈게요, 아버님. 하겠습니다. 제시야, 너만 드레스 정하면 돼. 일단 얘기해 줄게. 투표를 좀. 어머니 몇 번? 저도 4번 입었어. 또 있어. 일단은 나는 개인적으로 다 마음에 들어 했는데 저는 근데 또 그 비욘세 옷도 5번! 5번도 5번! 5번! 예.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결론 결정은 자, 갑니다. 내 결혼
결혼식이기 때문에 내가 돈 내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 그래. 결정은? 그대의 결정은? 난 사모으로 가겠습니다. 사모으로 가겠습니다. 심한데 엄마 아빠의 그 표정이 확실히 그게 달랐어. 그래가지고 제시가 이렇게 정성스러운 내 결혼식이니까 엄마 아빠를 생각하게. 나는 솔직히 5번을 입고 싶은데 나도 내 엉덩이 까고 엄마 아빠 미소를 보고 그게 훨씬 더 그런 거. 네. 자 그러면은 뭐 자 4번을 결정했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야? 야, 얘들아, 너네 강남길 잘 알지? 네. 저 잘 알아요. 강남길. 여기 어디 가는 길이야? 이거는 문현민님 동호대교 라인을 타고. 혹시 진짜? 야, 난저에게 혹시 하정우 만나는 거 아니야 우리? 난저에게 혹시 하정우 만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니 진짜 우리 제작진 섭외력이 좋아서 하정우 섭외한 거 아니야? 섭외했을 수도 있다. 하정우가 78년생이네. 아 그래? 근데 78년생이라고? 나 오빠인 줄 알고 있는데? 어? 아니야. 78년생이야. 나보다 네. 동생인 건 내가 알았는데 한 살 차이네. 어려워? 더 어려워. 그냥 오빠 하자. 하정은 좀 멋있는 것 같아. 어? 야 잠깐만. 피디님. 어디로 가는 겁니까?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하정우 씨.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하정우 씨. 거봐! 하정우 나 이거 뭐, 나 우리 피디님 너무나 멋있는 것 인정. 같아. 아, 인정. 인정. 아니요. 근데 인정. 이쪽으로 가는 인정. 게. 잠깐만 들어보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요. 네. 근데 지금 길이 막히다 보니까 네. 한 20분은 걸릴 것 같아요. 네네. 그분을 뵙고 나중에 하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네. 우리 멤버들이 다 같이 축가를 한 곡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셔럽하면 안 되나 셔럽? 에이 결혼식 축가곡은 아니지. 아 그래? 만약에 부르자. 내가 바보 같아. 결혼식 축가곡은 아니야. 아니야. 너 결혼식 축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고 네? 어떤 노래를 불러주면 좋을까를 한번 논의해 주시고 네, 네 그리고 저기 그 하정우 씨한테 좀 늦는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저 얘기 꼭 전해주세요. 마음은 달려가고 있다고. 예. 얘를 뭐야? 멋쟁이네! 진짜 멋쟁이네! 나 하정우 번호 딸 거야. 아 그래? 아 이거 아 메이크업 고쳐야 되는데. 아 진짜? 립밤? 아 눈치 없어요. 립밤 없어 립밤? 구멍머니 립밤을 왜 찾으세요 지금? 아니 립스틱 남자야지. 색깔 뭐예요? 야 넌 립스틱을 왜 발라 갑자기? 라이리 어머니. 왜 발라요? 지금 왜 라이리 어머니. 왜? 어머니. 아니 라이리 어머니는 이것 좀 못 바르냐? 지금 사태를 대비해서. 무슨 말이야? 하정우 옷부터 좀 갈아입자. 개기름이 지금 쫙쫙 껴있는데. 그 리스트 왔어. 축가 리스트, 축가 리스트. 어. 축가 리스트 왔어요. 너. 핑클의 영원한 사랑. 항상 내 얼굴에 있어줘. 자탄풍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몰라요. 해질녘 너울처럼. 모른대. 소중했다. 소중했다. 그러면 야, 내가 은희 언니랑 송은희 언니랑 같이 부른 노래 있는데 그 노래 진짜 좋은데. 뭔데? 갯바위. What? 갯바위. 갯바위. 아, 정말 옛날 사람들 아니냐?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어, 좋아. 언니 둘 지금 방금 어. 진짜 못해. 진짜 못했는데 서비스로 노래까지 해주는 사람들 있지. 향기로운 입술도 내게 주었지. 아, 옛날 사람들. 여자 그룹 중에 좀 밝은 노래죠. 아, 여자 친구. 그래. 박혜경이 고백해보자. 어. 행복한 날을 어때? 행복한 날을. 어? 그거 쉽다. 행복한 날을 하자. 몇 번인가 이별을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 그래서 더 시작이 두려워하면서. 나처럼 잠시 네 목소리 들으면 엄청 좋다. 아 좋은데? 이거다 이거. 너도 느껴지. 자 프리 들어가자. 프리 들어가자. 힘든 하루 스승님 마음이 아 또 진경이야. 왜 이렇게 너무 미안해. 진경이 안겨줄게. 이거 진경이야. 지금처럼 날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을게.
빨리. 미란이 한번 가자. 미란이 가자. 미안해. 그만 자신이 없는 미란을 그래 이렇게 정화시켜 줘야 돼. 미란이가. 지금처럼 나를 사랑해줘 항상 너만 변하지 않는 내 전부까지 사랑한 것뿐이야 난 흔들리지 않아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제 잊지마 너와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한 나를 이거였네요 언니 이 노래다 됐어 이 노래로 아, 그러면 자기 파트만 외우자 네 그래 하울인데 저희 갈게요 내려오세요 같이 가요 하정우 씨 만나러 갑시다 고생이가 있다면 어 지하 힘든 하루 지친 네 마음 분위기가 왠지 진짜 내 품에 지금처럼 날 사랑 어? 야 남자 다리고요 뭐라고? 남자 다리고요 어? 남자 다리 어? 어? 너 춤추고 있는데? 야 우리 혈압 연습하고 있는데? 에? 혈압 하정우 씨가 우리 춤 연습하는 거? 어? 제시 가상 결혼식 저희가 근데 불과 결정된 게 24시간이 안 돼요 어디 5시간 6시간 총 네. 우리가 하는 역할이 뺨 때리려고 아, 못 들었어요? 예. 못 들었어요. 그럼 래퍼를 부른 건 제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그게 저 진경 누나 아니야? 너는 노, 나는 와! 맞아. 바로 한 번은 누나. 슬리피가 제시. 어, 래퍼! 어. 경준 씨가 아니? 아, 그러네. 예쁘다. 희준 씨가 라미란 김소 씨가 홍진경 강민 씨가 남승희 씨가 민혁이 얘가 어떻게 민혁이에요 아우 난 또 팀의 얼굴이니까 좀 걱정되네
이제 뭐 춤을 잘 추는 친구 동준이 잘 추겠지만 나머지는 좀 춤에 대해서 못 추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짧은 시간 내? 저희 구성을 처음부터 그냥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구성이요. 아니 시작만 우리가 딱 맞춰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빈틈 있어도. 맞아 맞아 맞아. 음악 처음이랑 마지막. 기선 제압을 하자고. 화이팅. 야 뭐야? 와 되게 빠르구나. 와. 에 형 이게 굽혀주는 거야. 굽혀주고, 굽혀주고, 굽혀주고. 여기는 한 번 딱 떨. 두 번, 두 번. 네, 앞으로 숙임의 편이 왔다가 갔다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둘, 셋, 넷. 야, 동준이가 계속 이거 카운팅을 해야 돼, 이거 진짜. 동준아, 댄스 학원 차려. 잘하는데? 화이팅, 화이팅. 다이아몬드, 쓰리, 포, 밀치고. 두 번, 두 번, 두 번, 함, 샷업, 이동. 이동. 펼치고, 땅. 하나, 둘, 셋, 넷, 다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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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전화해. 내 명 뮤직비디오 봤어? 봤잖아요, 봤죠. 어땠어? 와, 0.1초 나왔잖아. 0.1초. 3차, 3차. 근데 100년 안에 수빈도 되게 기대하고 봤어. 수빈도 나온 게 1년 안에 펼쳐져요. 나는 응원이랑 같이 나올 줄 알고. 계속 찾는데 안 나와. 아니, 근데 그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 누가 누군지. 나 봤어. 나 봤어. 김기라, 왜 네가 내 역할이야? 내가 어디서 봐도 다 말하거든요. 누나가 롤모델이야. 아, 창희는 누구야? 창희, 효린 씨, 효린 씨. 효린 형, 센터. 효린 씨, 효린 씨. 효린 형, 센터. 저희가 진짜 갖고 반대했어요. 이효린님 아니에요? 진짜 동준이는 너무 티게 잘한다. 너무 잘해. 아, 잘해. 야, 너무 티나게 잘한다. 줄여. 그거 진짜 슬피는 티나게 못해. 뭘 하면 다 멋있어. 자, 그래서 오늘 언니스 멤버들이 오빠스를 이렇게 만나게 해드린 이유가 오빠스 원포인트 레슨. 각자 자기 담당에게 뭐 표정이든 뭐 춤이든 노래든 좀 원포인트 레슨을. 그루브가 있고 다운 그루브가 있고 골반이 쓰고 싶어질 거야 자연스럽게. 원, 투, 쓰리. 그렇지. 아, 자기가 안 되는 부분만 물어봐. 프로그램 보고 있는 거야. 춤신 춘아. 누나가 다 가르쳐줄게. 어디? 저는 선생님한테 배워야지. 아니야. 야, 진경이한테 배워야지. 아, 너 그래. 이게 포인트였잖아. 그럼. 일명 파닥파닥 댄스입니다. 이제 와서 이래. 트위킹. 다시, 시, 아, 대다리야. 하나, 둘, 셋. 여덟 이렇게. 어 냉정 인서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더 잘해도 돼요? 아 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포인트네. 이제 마이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안무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요? 여기 필이야 필. 네 필. 오 됐어. 그리고
그리고 이것만 해줘. 아, 위에는 좀 자유롭게 하고, 이거 못해. 이거 하지 마. 네, 다른 이것만 다섯 시간 연습했는데? 호주 다른 거래, 다른 거. 나 이거 5주 연습하다가 하루 만에 갖고 왔어. 딴 거 할까, 그러면? 맞대. 연기하듯이. 아. 그 진상남 했을 때 연기하듯이 계속. 아, 너 너무 편하다. 나 이걸 다섯 시간 동안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돼서 계속 이게 안 돼가지고.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나 파닥파닥 할 때잖아. 여기서 하지 마. 아, 위로. 약간 여기서. 아, 네. 아 시작을. 아, 시작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나?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아, 누나는 자기가 배워요, 지금. 마지막 엔딩 때 표정, 예. 표정. 이쪽 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쪽 손. 아, 나 이쪽 손에서 그랬어. 예. 딱 가지고 이제 웃었거든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거만 확실히 끝나요. 이게 원래 사실 노래 마지막이니까. 괜찮지? 다 하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그맨들은 걱정 안 해. 안 되는 거 있어? 전체적으로 안 돼? 난 가기 싫은데 그냥 걸어와. 친구들이 가지에서 서서 재미없게 있어. 이거지? 이게 걸어 나오는 거. 쉽지? 내가 제일 쉬워. 네, 저도 보니까 가사가 딱 한 소절만 있더라고. 대신 카리스마 있는 눈빛. 친구들이 가게에서 할 수 없이 갔다가 재미없게 있었다. 앞으로, 뒤로, 세. 왜 이렇게?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안무를 알려드려. 아, 그래요? 좀 편하게 할까? 네. 나도 못하겠어. 내가 진짜 근데 이 친구 계속 틀려. 내가 계속 얘를 보는데 계속 틀리니까 내가 아, 너무 헷갈려. 여기 보니까 안 되겠어. 여기 보니까 다 틀려. 왼발 들고 오른발 들고 왼발 들고 오른발 들고 이동 앞으로 이동 앞으로 이동 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가르죠. 하나 둘 지금까지 완벽했는데 나 받았어. 원 투 쓰리 포 볼만 돌리고 아, 슬리피 자리 맡겨주면 안 돼요? 계속 틀려, 지금. 만약에 막 춤 안 되는 데 있으면 거기 암전 때려가지고 그냥 지나가도 되지 않아요? 흰 조명으로 동주이만 딱 이렇게 동주이만 딱 이렇게 비춰주시면 안 돼. 나머지 검정이야. 예. 네. 딱. 도와드릴 거 있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이것만 하고. 이거하고 끝. 이거하고 끝.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오라버니 여기 앞으로 오시겠어요? 네. 좀 뒤로 뒤로 가서 숨어서 하시는 게 좀 리피 씨 한 번 해주세요. 리피 씨. 웨이브 아니에요? 아니 저 이건 숙한 기둥 같잖아. 이건 숙한 기둥 같잖아. 아 둘이 같이 해보자. 야 중요한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같이 해봐. 같이 하면서 말을 하면 할 수 없어. 손에 바라보를 하면 할 수 없어. 바보야 그냥 떠나. 우와 슬리피 생각보다 되게 높아.
잘되네. 이게 잘된 게 아닌데 이게. 야 막말로 이거 뭐 한 방에 배우려고 했어? 야 우리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배운 거야. 정박에 맞잖아 지금 팔이. 정박에 맞잖아 지금 팔이. 우리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배운 거야. 자연스럽게 걸어봐요. 아니 어떻게 그냥 걸으라고? 중심을 잡아줘야 돼가지고. 형님 그냥 걸어야 돼. 그냥 걷다가 다운만 시켜. 가슴을 접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가슴을 잡는. 질타다 질타. 아이고 다른 거 안 나가. 형님 앉아. 리듬은 다 타고 몸속에 스웨그가 다 있잖아.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이렇게 한 번에 했다는 게 난 믿어지지가 않아. 아, 이틀 만에 그렇게 또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아, 망감이 붙어. 아, 잘 추는 게 보이는구나. 못 쳐도 봐요. 바람도 그래도 하루 만에. 말이 빨리, 내가 무슨 바보니. 뭐 하는 거야? 연기를 잘 추는구나. 너무 연기하는 거 아니야? 난 카리스마. 어떻게 잘 추지? 너무 잘해. 시원하. 잘하지 않냐? 닮았어. 니들끼리 행사하고 이러면 안 된다. 안 들리게 할게요. 오빠 스트레스 바이스. 위로 하나 둘 셋. 언니 오빠 이제 뵙겠습니다. 너무 잘 쳤네. 아 역시 이런 사람들이 다 끼가 있어. 지방으로 쓰면 지금 50에. 야 50에 가네. 50에 될 것 같아. 야 지금 핫할 때야. 10만 원 해야지. 화장실 있나? 언니! 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전화통화를 해드리잖아.
제일 필요한 게 사회, 사회자, 주례. 일단 주례는 써놔봐. 그리고 축가, 축가, 헬퍼, 헬퍼, 헬퍼가 꼭 필요해서 계속 그 드레스 그쵸, 잡아주고, 뭐 드레스 잡아주고, 그다음에 위로 보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이런 거 되게 못되게 얘기해줘야 돼.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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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다음에 뭐가 그거 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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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도 필요하고. 사실 가장 필요한 건 신랑이야. 아 신랑. 신랑이 없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아니 나는 그래서 난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 뭐? 언니 뭐요? 맏언니니까 주례. 주례. 언니 그래요. 언니가 주례해도 되겠다. 나 주례. 결혼도 안 한 게 주례하겠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를 사랑한다는 사회는 혈인이가 맞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진짜로 혈인이의 그 귀여운 지내들을 그냥 아니 원래 사회는 친구나 또래들이 봐 사회는 양자를 대신하여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헬퍼 미란 언니가 딱이던데? 맞아요. 대박해. 왜냐면 또 제시가 언니를 많이 따르니까. 네. 계속해서 주어진 선생님께서 오늘 주인공을. 여기가 오빠스. 아, 오빠스는 나중에 나와야 되니까 앞에 언니스. 우리가 하나를 하고. 아, 웃겨. 근데 부케를 누가 받아? 그건 나 같이 하는 사람이 임자 아닌가? 아, 미란이 그럼 언니 나 같이 하면 언니 한 번 다 하지. 효린이가 받아야지. 효린이가. 야, 그게 뭐야? 병을 쓱 닦는 거 뭐야? 민망해서 그런 거야? 얘는 이런 얘기만 나오면 애가 말이 없어서. 신랑이 문제입니다. 옆에 신랑 없이 혼자 하는 건 그림이. 아니, 그러니까 오빠스에 있는 리피 오빠. 아니지, 걔들이 오픈을 하면 안 되지, 먼저. 오빠스가 짜잔, 축하해서 짜잔 나와야 되는데. 신랑은 사실은. 어떡해요? 하정우 섭외됐어요? 하정우 섭외했으면 나 진짜 인정한다. 인정한다. 사실 신랑 역할을 할 사람에게 하정우 분장을 해드리려고 대기하고 계신 한 분이 있어요. 야, 진경 써라. 진경 써라. 아무래도 키가 좀 맞고 해야 되니까. 내가 남장을 할게. 내가 해본 사람이니까. 아, 그럼. 그래, 그 내가 할게, 신랑은. 뭐. 하정우 느낌으로 가자. 홍정우. 그래서 지금 연락이 왔는데 진영 오빠 통해서 진영 오빠 통해서 하정우 선배님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없어요. 이렇게 그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다. 와! 와! 언제? 전화는 그 어떻게 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집어넣어야 자 원래 아 그러면 대기실에서 다 털죠. 처음에 하정우 씨랑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실로 나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하고 열 대를 내가 진짜 결혼식대로 그래, 그리고 그래. 결혼식은 결혼식대로 하자. 그게 제일 그게 좋겠다. 그럼 나도 올라가 있어. 아, 그래서 나는 분장 그래. 못 할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전문 분장사랑 같이 분장하고 해볼게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꺽다리 언니. 아유, 세상에.
내가 또 얼마 전에 원숭이 분장한 거 봤어, 이거. 잘좀 뭐. 언니 좀 오늘 잘좀 부탁해. 김숙 선배를 하면 더 편하거든요, 사실. 왜, 왜, 왜? 김숙 선배는 저랑 얼굴이 좀 닮았잖아요. 그래서 내 얼굴 하듯이 하면 되거든요. 잠깐만. 약간 부담스럽지, 내 얼굴은 좀. 너무 모델 페이스야? 아니야. 그냥 하여튼 시작해보자. 언니가 생각하는 하정우 버전이있나요? 그 영화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추격자의 살인마 하정우라든지. 나는 그 하정우가 좋아. 더 테러. 아, 더 테러. 제가 생각한 건 원래 황희였거든요. 아, 황희? 머리는 더 테러고 얼굴은 황희로 가면 돼. 완전 대테러네요, 진짜. 나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거 가능합니까? 좀 최대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홍진경 언니가 더 욕심을 내가지고 가발 쓰기 전에 이제 대머리를 쓰고 펜슬로 그리셨어요? 라인을 맞추는 라인을? 걸로. 아니요. 그래서 지금 다시 가발 다시 쓴다고? 네. 그러니까 테어 라인을 맞춰야 싱크로율이 딱 더 맞아요. What are you looking at? 선생님, 저도 아니 저기 나래 선생님께서 저 해주세요. 아니, 시안도 없이 그냥 바로 갑니까? 아, 그래요? 네, 예. 주름이 벌써 자리 잡혀 있어가지고. 네. 아, 뭐 이거. 이번이 마지막! 딸아, 엄마 아빠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고. 행복한 우리. 왜 안 봤지? 저거 진짜 씨. 연장 한다. 나를 하려고. 야, 내 꿈 그냥 연장하자. 가출을 반토래 가시도 눈말투로